우리가 다운스윙했을 때 오른쪽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. 제가 좀안 좋아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.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놓고 요 느낌으로 피니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좀, 예, 좀 보기 좀 흉측하죠.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항상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때 항상 다시 허벅지끼리 붙으려는 느낌으로 따라와야 되는데, 요게 오른쪽 발의 힘으로 차려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동작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?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놓고 이 느낌하고 놓고 그냥 이 무릎이 따라오는 느낌이면 똑같이 항. 그럼 이 동작은 상체 동작은 다 똑같은 거예요, 사실. 근데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히 보시기에 많이 다를 겁니다. 요 동작 꼭 기억하세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, 절대.